형. 그, 왜? 근데 당연히, 만약 오신다면은 약속 하나, 아, 그래? 서비스 같은 거. 영상 보고 오시면? 어우, 형님. 진짜. 이 길고 긴 기의 끝에 결국에 사회초년생 추천하면 좋은 차인데, 사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좀 연배 좀 있으시고. 진짜 좀 아껴 쓰시는 분들, 사회초년생이 뭐가 차가 필요하냐? 근데 그 말은 서울에 거주한다는 가정하에. 왜냐면 저처럼 진접이나 서울 외곽지에 살면은 어쩔 수 없이 차가 필요한데, 그럼 사회초년생 돈이 없으니까 첫 번째로 고장 안 나야 되고, 두 번째로 오래 탈수 있고, 경차면 좋지만 사실 경차가 좀 이래저래 불편한 게 많아서, 그래서 이세 가지를 부합하는 차를 형이 좀 추천해 주셨으면 해요. 맞아. 또뭐 저도 이제 영업 경력이 짧지 않습니다. 이 자동차 경력이 한 10년이 넘어가요. 12, 3년 정도가 돼가지고 추천드릴 수 있는 위치긴 해, 그지? 차를 그죠? 많이 팔았잖아, 그지? 그래서 저를 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사회초년생 때첫 차가 저는 아반떼 구하방이라고 아니? 아반떼 구하방이라고 스틱으로 150만 원 주고 시작을 했단 말이야. 네. 근데 그때가 막 20대 초반이어가지고 형도 영업을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는 구조였어. 그러니까 차가 있어야 내가 손님한테 가서 계약도 받고 뭐 판촉 활동도 하고 하다 보니까 차가 필요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냉정하게 처음 산 차는 형은 쏘나타 NF였어. 그래서 그걸 그때 당시 한 700만 원 주고 이렇게 조금 현찰 많이 모아서 샀었거든? 지금 시점에서 사회초년생 분들께 저희가 추천드린 세 가지인데, 세단 한대 준비했고요. SUV 한대 준비했고, 조금 그렇긴 한데, 수입차까지 한대 준비했거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초년생 분들, 주목해주세요. 지금부터 추천 들어갑니다. 민석 씨. 네. 민석 씨가 처음에 했던 일과 첫 월급, 세후로 얼마 받으셨는지. 아, 저는 종로에 있는 한 중식집에서 일을 했었고요. 월급은 세후로 한, 그때 한220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정권사님. 네. 형의 첫 일이랑, 그 다음에 첫 월급이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처음 정비하고 검사를 시작할 때 세금 다 제외하고 180 정도가 통장에 항상 찍혔었거든요. 보니까 저는 140 받았거든요. 오, 그래? 근데 그거 이제 반띵 해가지고 바로 비트코인 넣었다가 마이너스 90% 됐는데,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도 물어봤어요. 친구들한테 얼마 받았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180에서 220까지가 와. 사회초년생의 초봉인 것 같아요. 야, 그럼 냉정하게 그 200만 원 전후로 기준으로 차를 사기가 진짜 빠듯한 월급인 것 같거든? 맞아요. 아, 요즘 뭐 외식 가서 밥한 끼, 뭐술한끼 먹으면 5만 원, 10만 원씩 나오잖아. 네. 근데 이그 빠듯한 와중에 차를 산다는 게 어때? 진짜 힘들거든? 네. 중요한 거는 이게 차를 샀다가 차 고장이 나버리면 큰일 난단 말이야? 네. 그래서 그것까지도 다 고려했어. 첫 번째 차종은 LF 소나타. LF 소나타인데 국민 세단이야. 국민 세단. 트림이 이렇게 1.7 디젤, 휘발유, LPG 세 가지로 나눠진단 말이야. 네. 지금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만 원 언더로 가져갈 수가 있고, 좀 저렴하게는 한 600만 원대부터, 좀 상태가 좋은 거는 800에서 900만 원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물론 500만 원대 다른 차량들도 좋긴 하지만, 네. 형 추천으로 첫 번째는 그냥 우리나라의 쏘나타. 근데 지금 딱 중고차로 LF 쏘나타를 추천한다. 그중에서도 LPG 트림 추천해 볼게. 자, 그래도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라도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판매 전문가지, 물론 중고차에 대한 차 지식이 정말 많다? 이건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는 또 우리 대근 점검사가 있잖아요. 이 차량의 고질병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정훈아님, 네네. 그 궁금한 게, 이게 뉴라이즈가 있고 LF가 그냥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그냥 LF 모델로 봤을 때 이게 좀 괜찮은 모델인지 고질병이랑 그좀 알려주셨으면 해가지고요. 디자인 면에서도 유라이즈보단 더 예쁘고, 그리고 고질병 면에서도 엔진이 내구성이 LF가 더 튼튼하고 문제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요? 네, 검사를 보면서도 느꼈던 것도 누유도 더 적고, 세타 엔진 고질병 같은 헤드 치는 소리도 이제 LF는 특이하게 잘안 나요. 그리고 고질적인 다른 뭐 엔진 쪽에는 그런 문제는 없고, 핸들 쪽에서, 조향 쪽에서 가끔씩 MDPS가 조금 이렇게 그 커플링이 헛도는 이슈가 조금 있긴 했었는데, 그것도 많이 현대 쪽에서 리콜을 해줘서 많이 그것도 괜찮아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형, 그러면은 이거 체크하는 방법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운행이 힘들면 이렇게 타 보신 다음에 이렇게 핸들만 너무 크게 안 돌려도 되고,
지금 이 정도 각도로만 돌려보셔도 MDPS가 문제면 떡컹떡컹떡컹 하면서 걸릴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너무 정상이어서 뭐 걸리는 거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누유는 어느 부분이 좀 잘 되는 편이고 검사 어느 부분을 검사해야 되는지? 보편적으로 특이하게 잘 안 세요. 근데 센다고 하면 일단 프론트 케이스가 미세하게 가끔씩 셀 때가 있긴 하거든요. 여기 라인인데 여기 라인이거든요. 요 비트로 한번 여기 라인이 프론트 케이스거든요. 비치는 네. 여기 일자 라인이 여기하고 여기가 프론트 케이스인데 네. 엔진의 프론트여서 프론트 케이스라고 불리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상하게 근데 이쪽 부분에서 미세하게 가끔씩 셀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LF 기준은 넉넉하게 이제 이전비까지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으시고요. 1,000만 원 기준으로 3년 할부를 했을 때는 매월 금리가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 수준. 30만 원 정도 수준이고, 요즘 나이가 어리면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보험 혜택을 좀 보실 거면은 혹시라도 가족분과 공동명의를 해서 내가 경력 인정은 안 되지만 아버님이나 어머님 안으로 좀 들어가서 그렇게 되게 되면 첫 차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보험료를 좀 세이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경력을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비용을 조금 더 주더라도 관련된 상품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하실 때는 단독으로 가게 되면 사실 이 차값보다 보험료가 더 나올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팁은 좀 알려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준서 이제 그 세단도 좋긴 한데 우리가 또 그 요즘 그냥 대세가 있잖아. SUV. 그지? 맞죠. 저는 일단 가격에 좀 힘을 썼고 SUV에다가 팟썸까지 올려있는 투싼입니다. 사실은 연식은 좀 있어요. 연식은 좀 뭐 09년식, 10년식의 투싼이긴 하지만 투싼을 바라볼 때는 이 내구성이 LF만큼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내가 SUV를 사서 느낄 수 있는 부분, 실내 공간적인 부분, 그리고 내가 처음 운전이다 보면 어때? 운전이 좀 미숙하단 말이야. 그죠. 근데 SUV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서 시야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첫 차로 SUV를 많이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부분인 것 같아. 그래서 생각보다 세단 운전이 어떻다? 조금 더 SUV보다는 어렵다. 그래서 사실 500만 원으로 측정한 SUV 왜 했냐면 좀 작을 것 같아. 하다가 좀 박을 수도 있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대팔 시에 판매 잔가까지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면 투싼이 정답인 것 같고, 근데 일단 500이다 보니까 어때? 요 500을 가지고 3년 나눠봤더니 얼마 정도 나와? 한 10만 원 중반대 혹은 20만 원 안쪽으로도 할부를 해서 구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요 차량이 혹시라도 고질병이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잠깐 체크하는 부분 가져갈게요. 저희 회의할 때 엄청 추천했던 거잖아요. 네.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 2.0 디젤 엔진 자체가 너무 내구성 좋고 좋아서 친구들한테도 추천하고 뭐 잔고장 없고 저렴하게 끌 SUV 없냐고 물어보면 항상 이 차를 추천드리거든요. 한번 고질병들 제가 한번 같이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 한번 도와드릴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로커암하고 지금 터보 올펜 이 세 가지만 엔진 오일 뭐 누유 부분은 이렇게 세 가지만 체크해 주시면은 많이 세진 않아요. 미세하게 그 부분도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세 가지만 거의 체크하면 거의 새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터보는 성능 보증 품목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차량을 보러 오셨을 때는 꼭 중요시하게 꼭 확인해보고 나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라인에서 잘 세는데 깨끗하죠. 사람들이 오해하시더라고요. 이게 촉촉한 게 오일이 그건 줄 아시고 이 촉촉한 것들이 그냥 광택. 광택제 발라놓은 거예요. 이건 지금 터보 호수에서도 뭐 오일 새거나 뭐 그런 건 하나도 보이는 건 없거든요. 그럼 만약에 샌다고 하면 저 이음새 부분에 네. 이음새 부분에 네 맞아요. 여기 부분에서 잘 새요. 지금 비추는 요 부분은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에서 잘 새거든요. 그러면은 이외에 이건 MDPS라던가 추가적으로 실내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도 있을까요? 네네. MDPS도 이 차량 또한 MDPS 즉 커플링 이슈가 좀 있을 때가 있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LF처럼만 한 번씩만 확인해 주시면 간단하게 확인 가능하거든요. 그렇게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투싼 얘는 이제 10년식이 125,000km고요. LX 2.0구동의 프리미어 등급입니다. 금액은 520만 원에 현재 판매 중에 있는 차량이고요. 이쪽 썬루프까지 올라가져 있고. 자, 버튼 시동, 상단 매립, 이렇게 ECM 블랙박스 기능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이쪽 팟썸까지도 올라가져 있습니다. 차량 엔진 상태는 아주 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조금 수입차는 추천드리기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차량은 추천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시죠. 이거는 제가 이 사이 초년생 이 차를 좀 기획을 좀 하다 보면서 여러 유튜브를 봤는데 수입차를 하면 일단 욕을 먹어요. 맞아. 근데 다만 저는 소신 발언하자면 국산차만큼 장가 좋고 국산차는 호환 부품 호환 다 되고 무엇보다 이게 연비가 좋아가지고 전 이만한 차는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맞아. 그러니까 냉정하게 가면 수입차 추천 안 하는 게 맞아. 하지만 수입차를 원한다면 뭐 요즘에도 뭐 다 개인 내가 원하면 타는 거지 뭐 그지? 맞죠. 그렇잖아. 네. 전 수입차 탄다라고 하면 이 차를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너무 친숙하죠? 예. 네. 니산의 알티마. 5세대인데 지금 금액대가 500만 원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차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알티마는 저희 채널에서 아마 많은 차량을 판매해봤지만 그중에서 제일 많이 판매한 게 알티마예요. 그러나 차량을 타시고 AS가 걸린 적이 단 한 건도 없었어요. 물론 국산차보다 각종 부품대가 조금 더 비싼 건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차량을 좀 잘 출고할 때 검차해서 괜찮은 차를 가져가신다고 하시면 그렇게 큰 고장 날 확률이 적어요. 예, 적고 이제 2.5등급이긴 해도 얘가 자연흡기 엔진이어서 소나타 정도보다 연비가 더 잘 나오고요. 옵션도 괜찮게 올라가져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얘를 2년, 3년 타다가 얘가 지금 작년 가격이랑 올해 가격이랑 똑같거든? 아, 맞아요. 이것도 중요해. 맞아요. 안 떨어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까지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꼭 수입차를 타야겠다. 예, 이러신 분들은 독일차 일단 가지 마시고 예, 일본차 한번 갔다 턴어라운드로 해서 저기 독일차로 돈 많이 버셔가지고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좀 우리 사회초년생 분들에게 추천하는 차량 탑3 소나타, 투싼, 수입차 알티마고 그 밖에 매물 많죠. 하지만 저희 기준에서는 이 세 개 차종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 차량도 판매 중에 있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또 마지막으로 우리 재근 점검사가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체크해야 되는지 이것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얘는 오므기어 라인하고 로커암 라인만 한번 잘 봐주시면 돼요. 희한하게 오므기어 라인하고 로커암만 고질적으로 새는 부위만 조금씩 새더라고요, 계속. 그 부위 말고는 특이사항은 그렇게 많이 없고 큰 잔고장이 없어요. 여기서 체크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로커암 라인이 여기 있어요. 깨끗하죠? 여기 검은색하고 여기 여기거든요. 깨끗하죠. 네. 그리고 오므기어 여기 파워오일 통이거든요. 파워오일 네. 통하고 요 호스 라인들 옆에 자잘한 호스 라인에서 가끔씩 연식이 좀 있으면 이 자잘한 호스 라인에서 셀 때가 있는데 지금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여기 자잘한 호스 라인이 여기 시작점이나 저기 끝에 오므기어 내려가는 부분에서 잘 새거든요. 네. 혹시 딜러분들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랜턴 같은 걸로 비춰서 이렇게 봐주시면 잘 보이실 거예요. 여기 파워고와 보스거든요. 여기서도 잘 새니까. 보이실까요? 여기, 네.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궁금한 거. 이거 CVT 미션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국산 CVT 미션은 워낙 말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본 CVT 미션은 괜찮은지. 이게 SM에 들어가는 CVT 미션이랑 똑같은 CVT 미션이 들어가는데 네. 이 미션은 진짜 내구성 좋아요. 아, 그래요? 미션 오일만 잘 갈아주면 그 안에 있는 CVT 그 벨트가 미션 오일 안 갈아주면 좀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출력이 조금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변속 충격이 생기거나. 근데 미션 오일만 잘 갈아주고 그 안에 카본 찌꺼기만 잘 제거해주면 벨트가 늘어날 일이 없어서 오랜 키로수 좀 된 것도 출력도 잘 나오고 문제없이 잘 타실 거예요. 자, 니산의 알티마 14년에 15만 키로 2.5 금액 550이고요. 좀 이렇게 그 성능 보험료가 이렇게 좀 싸졌어요. 네, 원래 90이었는데 제가 좀 재성능을 받아가지고 30만 원대로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 왜? 근데 당연히 사회 초년생이 오셨으면은 만약 오신다면은 약속 하나. 아, 그래? 서비스 같은 거. 영상 보고 오시면? 그 영상차 아니더라도 오늘 나왔던 LF 소나타 플러스 투싼 IX 그다음에 알티마 이 세 종 해서 상관없이 다 엔진 오일 서비스? 엔진 오일 서비스에다가 네. 우리가 또 직접 2차 검수. 재근아, 그렇지. 일단 사회 초년생 분들은 차 한번 잘못 사면 어떻게 돼? 큰일 나지? 네. 그쵸? 혹시 한번 더 2차 검수, 3차 검수까지 가능한가요? 네, 꼭 약속 드리겠습니다. 약속? 약속. 네. 네. 여러분들 서비스도 중요해요. 서비스도 저희가 최대한 해드릴 수 있을 만큼 해드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차 혹시 하자 있는 거 구매하시면 안 되잖아, 그치? 네. 제가 최대한 꼼꼼하게 검수를 하겠다라고 여러분들 약속 드리면서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썸타 진대표였습니다. 인사하세요. 네, 정검사였습니다.